구독자 여러분, 100일 동안 피는 꽃, 우주에서 꽃이 핀 첫 번째 꽃 등의 수식어와 처녀의 넋이 되어 무덤가에 피어난 핏빛이 선명한 붉은 꽃이라는 전설을 가지고 있는 꽃이 있는데요. 화려한 색깔에 반하고 매혹적인 향기에 취하며 오랫동안 아름다운 꽃으로 사람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꽃, 바로 백일홍인데요. 백일홍은 어떤 비밀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면 참지 못하는 강PD와 함께 백일홍에 감춰진 비밀들을 알아보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출발! 식물에 대해 알고 싶으신가요? 그럼 식물닥터 TV를 찾아주십시오. 이 안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물닥터 TV의 강 PD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백일홍 속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100일 이상 꽃이 핀다 하여 이름 붙여진 백일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울긋불긋 다양한 색의 꽃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꽃인데요. 여기에서는 백일홍의 생태적 특성과 100일 동안 어떻게 꽃이 피는지, 가짜 꽃의 비밀, 우주에서 핀 첫 번째 꽃, 볼품없는 잡초에서 정원의 주인공이 된 사연, 그리고 전해지는 슬픈 사랑 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소개되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홍은 국화과의 한 해살이 초본으로 멕시코가 원산지로서 우리나라에는 1800년 이전부터 관장용으로 심어 길렀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이며 오래전에 들어온 귀화식물로 어릴 때 담장 및 작은 꽃밭에서 해마다 보아온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친근한 꽃입니다. 키는 60에서 90cm 정도이고 마주나는 잎은 달걀 모양으로 끝이 뾰족하며 초여름부터 길게 꽃대가 올라와 꽃대 끝에 한 개의 꽃이 달리는데 꽃은 5에서 15cm 정도이며 색깔은 붉은색, 노란색, 주황색, 자주색, 흰색 등 다양한 색이 있고 꽃꽃과 겹꽃 등 각양각색의 꽃이 피고 있어 화려함을 지나 황홀감을 갖게 해주는 꽃입니다. 재배하기도 쉽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화단에 많이 심고 있으나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꽃꽂이용 등 절화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하며 햇빛이 많이 드는 곳에서 재배해야 생육이 왕성하고 꽃도 아름답게 핍니다.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꽃이 피기 때문에 100일 이상 꽃이 핀다고 하여 백일홍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옛 고사성어에서 화무십일홍, 즉 열흘을 넘기는 꽃이 없다란 말이 있는데 어떻게 100일 동안 꽃이 필까요? 이것은 한 개의 꽃이 100일 동안 피는 것이 아니라 꽃이 폈다가 며칠 지나면 지게 되고 계속해서 다른 꽃대가 올라와 꽃이 피기 때문에 오랫동안 피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백일초 등으로 불리고 있으며 나무로 된 백일홍도 있는데요. 요즘 붉은색으로 한창 꽃이 피는 목백일홍이라는 나무로 꽃이 오랫동안 피기 때문에 백일홍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나 나무로 되어 있어 초본유인 백일홍과는 전혀 다른 식물이며 이름도 백일홍이라 부르면 안 되고 목백일홍 또는 배롱나무라 불러야 맞는 표현입니다. 백일홍 꽃을 살펴보면 두 종류의 꽃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꽃잎으로 알고 있는 가장자리의 길쭉한 꽃은 꽃받침이 변하여 만들어진 무성화로 번식 능력이 없어 장식꽃 또는 가짜꽃이라 부르며 모양에 따라 입안에 혀를 닮았다 하여 혀꽃, 한자어로는 설상화라 부릅니다. 가운데 노랗게 보이는 작은 것이 진짜 꽃으로 꽃잎과 암술, 수술로 이루어져 있어 번식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가늘고 긴 대롱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하여 관상화 또는 통상화라고 부릅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신 구독자님들은 진짜 꽃과 가짜 꽃을 구별할 줄 알 것이고 또한 왜 이렇게 복잡하게 가짜 꽃을 가지고 있는 이유도 알 것 같은데요. 그래도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면 가운데의 진짜 꽃이 작아 벌과 나비가 찾아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크고 긴 가짜 꽃을 달고 있는 것입니다. 백일홍을 비롯하여 코스모스, 구절초, 쑥부쟁이 등 대부분의 국화과 식물들은 가짜 꽃과 진짜 꽃이 따로 있으니까요. 이들을 만나게 된다면 구분해 보는 것도 식물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백일홍은 원래 보잘것없는 잡초였으나 독일의 식물학자 요한 코트프리드 진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이래 인도, 프랑스, 영국, 미국 등 다양한 나라의 육종가들의 손을 거쳐 많은 종류의 백일홍이 개량되었으며 야생에서 자생하는 원종의 꽃색은 자주색에 가까웠으나 수차례의 개량을 통해 수많은 품종이 개량되었으며 우리나라에는 1800년 이전부터 관상용으로 재배되고 있었음이 옛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백일홍은 지구가 아닌 우주에서 꽃이 핀 첫 번째 식물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2016년 340일 동안 우주정거장에서 체류 중인 미국인 우주비행사 스콧 켈리는 우주에서 자란 첫 꽃이라며 백일홍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려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었는데요. 머지않아 우주에서 예쁜 꽃들이 있는 화단이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적인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백일홍에 얽힌 슬픈 이야기가 있어 한 가지 소개를 해보면 옛날 바닷가의 한 마을에 물속에 사는 모기 3개나 달린 이목이라는 괴물을 달래기 위해 매년 처녀 한 명을 제물로 바치고 있었다. 어느 날 한 처녀가 괴물에게 제물로 바쳐지게 되는데 이때 어디서 한 젊은 사내가 나타나서 자신이 처녀 대신 가서 괴물을 퇴치하겠다고 용기 있게 나섰고 사내는 처녀로 가장하여 기다리다가 이무기가 나타나자 칼로 내리쳤는데 이무기는 목 하나가 잘린 채 도망을 갔다. 처녀는 생명의 은인인 사내에게 청혼을 하는데 도망친 괴물을 완전히 물리치고 나서 결혼을 하자며 처녀와 헤어지면서 자신이 성공하면 흰 깃발을 달고 돌아올 것이고 실패하면 붉은 깃발을 달고 돌아올 것이니 기다려주시오라며 괴물을 퇴치하러 배를 타고 떠나게 된다. 매일같이 바닷가에 나와 사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처녀는 괴물을 퇴치하러 떠난 지 100일째가 되는 날 사내를 태운 배가 멀리서 보이는데 흰 깃발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붉은 깃발을 달고 있었다. 낙심한 처녀는 그 사내가 죽은 줄 알고 슬피 울면서 그 자리에서 칼을 꺼내어 자결을 하고 마는데 괴물과 싸울 때 괴물의 피가 깃발을 붉게 물들인 바람에 사내가 죽은 줄 오해한 것이다. 사내는 양지 바른 곳에 처녀를 묻어주었는데 그 뒤 처녀의 무덤에서 여름이면 핏빛이 선명한 붉은 꽃이 피어났는데 그 꽃은 100일 동안 피었다고 하며 마을 사람들은 처녀의 안타까움 덕시 꽃이 되었다고 하여 꽃 이름을 백일홍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백일홍 속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서 라는 주제로 백일홍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공원 등에서 백일홍을 만나게 된다면 백일홍의 가짜 꽃과 진짜 꽃을 구별해보고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도 상기해보면서 백일홍을 대한다면 잘 몰랐던 백일홍이 친근감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해보면서 오늘의 모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식물닥터TV의 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